네, 김준혁의 역시 김준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 한 주무로 하니까 훨씬 더 얼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저 바깥에 자켓도 입고 왔는데 예. 뭐 좀 오늘 좀 편하게 한번 입어보려고 좀 입술이, 예, 좀 벗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예. 저도 벗어야겠네, 좀 이따. 그 지금 이제 우리 김현 방송통신위원 단식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네네, 했는데 네. 이동관 문제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죠. 네. MBC 장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서 이 검찰에서 한 겁니다. 네. 윤석열이 있을 때 네.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이때에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있다 이런 수사를 했어요. 했었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건데요. 뭐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이명박 정부 시즌 2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시즌 2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뭐 새로운 방식의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이 검찰 집단하고 또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기득권 커넥션들이 현재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송을 장악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또 그것을 추진하고자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놨던 이동관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금 이런 뭐 검찰과 관련된 국정원 보고서도 나와 있고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문제도 나와 있고 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심각한 상태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가 본인들도 굉장히 커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막는 방법은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그것도 MBC라든가 KBS2 네. 혹은 KBS1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공영 방송들을 통제를 하게 됐을 때 자기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도 이기고 또 차기 대선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아까 그 김현 그 우리 이제 방통위원님 말씀을 예.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의 작전이 굉장히 좀 치졸하다고 생각을 해요. 치졸하다? 예, 어떤 면에서 치졸하느냐? 예. 이게 이제 먹을거리로 이제 그 잡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KBS 수신료를 갖다가 이제 분리징수하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KBS의 이제 수신료가 현격하게 저하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요. 예, 예산이.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그러면 급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월급.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자들도 생존인들이잖아요. 예전처럼 뭐 무관의 저항 뭐 이런 거 다 옛날 얘기고 예. 지금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제 생활인 경제인들인데 갑자기 급여가 많이 줄어든다든가 할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야 너네들 제대로 좀 우리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급여를 보존해 줄 거야라는 제안을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들이는군요. 예, MBC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이 고도의 이제 작전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그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지금 KBS, MBC를 갖다 분리 쪼개가지고 지금 이제 종편으로 다 넘기는 방안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MBC나 KBS가 너무 커요. 예,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고. 그걸 살 만한 재벌은 예, 없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나 뭐 중앙일보가 지금 뭐 KBS 2하고 네. MBC를 살 정도의 그런 능력은 어렵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개방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 세력한테 예 헤지펀드 예. 상업펀드 그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꽤 괜찮은 나라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 방송을 갖다가 외국의 유수 기업들 뭐 또 언론 재벌들 이거 사는 것 일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과정에서 넘어가는 수많은 리베이트들을
또 이 사람들이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야,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외국의 상업펀드, 헤지펀드들이 먹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얘기 좀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자료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동관 수석이 수사보고서 작성했다. 네, 이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 있을 때 이 수사를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봐서는 진짜 자기가 수사했으니까 다 알겠네.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고 그래? 이거 잡아놔야 되는데 올바른 사람 아닌데 공정과 상식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데려다가 자기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당근 하나 주고 그러면서 저 사람 갖고 이동관만 갖고는 또 안 되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 세력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재호 씨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시켜주고 내일자 발령 난다는 거죠. 네. 저 누굽니까? 저 유인촌 예. 장관급 문화특보 그 사람도 나타나대? 예. MB 때 장관한 사람 그럼요. 아니에요? MB 때 초대 문화부 장관하고 잘 아시겠지만 블랙리스트 만든 장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화특보를 다시 들여서 하는 건 뭡니까? 문화특보가 장관급이잖아요. 예. 이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이 사람이 주특기가 뭐예요?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예술가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항하는 저항 예술가들을 갖다가 네. 철저하게 탄압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어떤 해당 분야의 특정 기술을 네. 아주 악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이명박 정부 때 핵심 인사들을 지금 대거 불러들여서 네.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인적 네트워크를 그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검사들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네. 검사들 쓸만한 사람들 다 자리 좀 앉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검사들 갖고는 안 되거든 이게. 예.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자기네들이 권력 잡았다 하더라도 네.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 데려다 쓰고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 시기에 예. 처음에는 무신들이 뭐 문관 문신들 다 죽여버리고 막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온갖 권력 다 잡았는데 이거 국가 경영 능력이 잘 안 되고 지들 권력 계속 유지하려고 보니까 일부 이런 그 기회주의적 문신들 MB 세력이 그렇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구나. 저는 뭐 기회주의적 문신들 데려다 쓰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게 이재호와 이동관이 있는 것이다. 다 그럼요. 예, 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언론 장악을 할 수 있고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테크놀로트 권력자들을 불러들이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익 나누기를 같이 하겠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 돈에 환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방통위를 준다는 건 MB 세력한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는 거죠. 거죠 실제 국가 권력의 3분의 1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예.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위상이 확보될 수 있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사람 홍보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서 그 이 방통을 장악하면서 방송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띄우겠죠. 내년 4월 총선인데 지금부터 이제 띄우기 시작하고 네. 또 명절 때 좀 확 띄우고 아마 뭐 그런 사람들 이 공천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거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집단과 네. 그리고 이명박 집단이 이제 총선에 대한 지분 나누기를 전 끝냈다. 그래서 이명박 집단이 최소 3분의 1 정도의 지분은 받았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3분의 1은 뭐 기존의 어떤 민주당 그 TK를 중심으로 혹은 뭐 그 세력들 나머지 3분의 1은 검사들. 김건희는? 김건희가 갖고 있는 세력이 3분의 1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세력이 3분의 1. MB가 3분의 1. MB가 3분의 1.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검사 집단이 3분의 1.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 이제 3월 달에 지금 그 국힘 중에서 네. 공천을 못 받은 그렇지. 현역들 예. 이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아니죠.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아직은 뺏지니까. 아직 뺏지니까. 예,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럼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대꾸 놀다가 그냥 다 차버리겠네요. 뭐. 아니 거긴 뭐 불가능하죠. 아 윤석열, 김건희가 이준석 같은 사람 부활시키겠습니까? 뭐 택도 안 되는 이야기죠. 김기현은 거기서 배제될까봐 그냥 뭐 횟집을 돌아다니고 하여튼.
김기현 같은 사람이야.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그 꿈이구나. 예. 자기의 감, 최대 꿈이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네. 좋죠, 뭐. 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네. 그 민주당 얘기 좀 할까요? 네네. 그렇죠. 여기는 상당히 예민하면서도 굉장히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이요. 자기 자신이 물러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때가 와서 나왔구나. 아, 때가 왔다. 예. 저는 사실 굉장히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제가 추미애 깃발 그 책을 이제 나오자마자 좀 읽었는데 네. 그때 사퇴하는 과정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추미애 전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이제 방송인이 네. 지금 이제 민들레에서 기사 쓰고 있는 고일석 기자입니다. 그래서 고일석 기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네. 아, 형님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좀 이상해. 그랬더니 이제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기가 옆에서 본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그 내용이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정철승 변호사가 네. 페이스북에 후대 역사를 위해서 이걸 남긴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한테 사퇴를 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좀 올려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은 이낙연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결국 이제 추미애 대표를 갖다가 내치고 윤석열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한편으로는 저는 이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뭐 이렇게 대립 관계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저는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방송 매불쇼에 나왔던 내용대로 네. 보자면은 추미애 당시 장관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이 목불인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당시 이낙연 그 당대표와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를 갖다 좀 강하게 막아달라 네. 그리고 내보내달라라고 한 요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자는 거였죠. 이건 뭐냐? 바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당시 검사 집단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검사 집단과의 분명한 거래가 존재하는 것들이고 이러면서 검찰 개혁을 갖다가 막은 것이다. 그러니까 촛불에 대한 역모 이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당시 기득권 민주당 의원들 친문 의원들 친문 기독교 예, 세력이죠. 예, 그 세력들이 결국은 검찰 개혁을 망하게 했고 그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한 것이 결국은 정권 교체의 빌미를 주게 됐고 지금 현재 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더 엄혹한 겨울 공화국으로 돌아온 이 시점을 맞이했으니. 당신들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럼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낙연 당신 정치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검찰개혁을 막았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 관련된 사람들 이번 총선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 네. 추미애라고 한 개인이 다음 총선에 나와서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국회의장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최소한 촛불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은 해야 된다. 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도 동반해야 된다. 총선 나오지 마라. 네. 저는 이 메시지까지 같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금 총선과 공천을 앞두고서 이러한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내부 구도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물론 이제 생긴다기보다도 이제 던져진 거지. 아니 저는 뭐 생기고 있다고 좀 보고 있죠. 그래요? 예, 지금 뭐 어제도 제가
전남 강진에 지금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끝나고 네. 그 지역 분들이랑 이제 뭐 이렇게 막걸리 한잔 좀 가볍게 좀 했는데 예. 다 민주당 당원들이죠. 다 당원들인데 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이 우리 저기 호남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낙연 대표 전 대표 뭐 총리가 정치하는 거 다 반대다. 반대고 추미애 장관 한 얘기가 맞다. 지금 자기들도 참을 수가 없다. 네. 아, 뭐 이런 이야기가 호남 지역에서 대놓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고 네.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하죠. 왜 예전에 보였던 그 사이다 발언 같은 것들 또 강력한 리더십 경기도지사 할 때 이런 것들 왜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느냐. 기본사회 시리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더 못하고 있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쓴소리 하면서도 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총선 불출마 정치행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나름의 어떤 개혁 세력도 촛불 세력들이 되고 이번 총선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것이 큰 변화의 바람을 불고 불어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낙연과 지금 흔히 얘기한 친문 기득권 세력에 밀려왔고 추미애 전 장관을 그만두게 하고 윤석열 총장은 우리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갔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수용했다는 건가요? 밀렸다는 거 힘이 없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것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품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 네. 그런데 임명한 사람 중에서 추미애 장관은 내보냈고 왜 윤석열은 내보내지 않았냐? 무슨 말이에요? 내보내면 같이 내보냈어요. 예,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 스타일이라는 거죠. 왜 대통령 스타일이냐면. 임기가 보장돼 있거든. 검찰총장은 임기가 그러니까 2년이란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그걸 네. 중간에 내보내는 것은 그것은 뭐 그런 그 처음에 그 제도를 만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의 입장이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무직이고 네. 오늘 임명했다 내일 해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네. 않습니까? 아마 이런 원칙론 때문에 이제 윤석열과 동반 사퇴를 시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은 저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그 당시 정황을 좀 복기해보면, 당시 네. 조국 장관이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법무부 장관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나요. 네, 네. 근데 추 장관이 오히려 나는 그래, 검찰개혁 하겠다. 라고 홀홀 다시 들어갔는데, 그 아들인가 뭔지 그거 갖고, 이제 막 검찰에서 또 이제 막 샅샅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고 나간 거죠. 추장 혼자 싸운 거거든요. 예, 저는 네, 그래서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에 또 다시 보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싸운 건데 네. 그런데 그만둬라. 물론 이제 그 지금 추장관 얘기의 주장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친문 기득권 세력이 결국은 자기를 몰아내는데 1등 공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혼자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오늘 아침자 오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예. 기사를 보니까 추 장관 아들 다시 또 조사를 시작했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어제 전현희 위원장이 나왔었거든요. 네. 탐내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을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검찰총장한테 질의를 했다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자신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입각해서 아들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닙니다 라는 공문을 갖고 있어요. 나왔어요. 근데 또 조사해요? 또 조사한답니다. 이거는 추 장관이 지금 이제 다시 정치 뜨니까. 재개를 하고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바로 또 밟아야 되겠다. 위해서.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단계에서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어떠한 행보를 보여야 됩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다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대중 속에서 나타난 리더로서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역학구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뭐 좋게 표현하죠. 예. 저는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네. 이미 그 대장동, 예. 혹은 뭐 쌍방울, 또 백현동, 이런 모든 것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황들은 이재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본인이 검찰의 어떤 체포와 관련해서 구속 청구와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정말 어찌 보면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더 강하게 나가서 민주당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 그렇죠. 가령 뭐 삼선 연임 금지라든가, 네. 또 민주당이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당시에 서로 합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과거에 저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했습니다만은 네.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던 그 좋은 혁신들을 갖다가 이번에 더 강하게 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정말 아니 그 저 다리 다 불지르고 배 다 부시고 그러고 이제 더 나가겠다. 그렇지.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왜 촛불이 정말 그 예전에 검찰 개혁할 때 100만, 200만, 300만 모였던 그분들이 왜 지금 50만도 안 모이고 있느냐.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고 있냐. 간단합니다. 민주당 배지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고 뭐 훈수만 두고 있잖아요. 훈수만. 야, 그거 지금 촛불 시민들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윤석열 또 퇴진하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 국정이 탄핵시키면 또 탄핵되는 이런 게 악순환인데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번에 2016년도에 그렇게 매일 나가줬는데. 예. 그 우리한테 돌아온 건 뭐야 도대체? 자기들끼리 당근은 다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네. 하나 여기서 명백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네. 4.19의 실패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4.19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해서 대통령까지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5.16 군사 쿠데타가 오게 됐느냐.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 내각제로 개편한다면 민주당에서 다 국회의원 다 먹어버렸어.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예, 이거는 우리도 역시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지만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성과를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숟가락만 얹으려고 또 국민들이 그 용납 안 할 겁니다. 네. 네, 더 이상.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네. 네. 역시 우리 김준혁 교수님의 역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